네, 안녕하세요. 구슬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지만 0.07% 아주 소폭 올랐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에서 미국 경제와 주식에 대한 눈높이를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이러한 우려 때문에 양지수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개장 이후보다는 낙폭을 살짝 줄인 모습입니다. 현재 0.29%의 낙폭으로 3,178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5원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급의 변동성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장 이후에 낙폭을 좀 더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1% 넘게 밀리면서 1043선 기록을 하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이 특히 12거래 연속으로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종목들 흐름 보시면 경기 민감주, 원자재 관련주들의 탄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정유부터 비철금속, 알루미늄과 철강주들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강판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근에 꾸준하게 반등 흐름 오늘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현대차 그룹이 하이드로젠 웨이브 행사를 통해서 자사의 수소 비전을 공개했는데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은 종목별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는 쪽에서는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의 낙폭이 두드러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시황 분석 때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 섹터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순환매가 꾸준하게 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는 어떨지, 전망이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양시장에서 매도를 하면서 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뭐 어제 미국 증시가 아직 안 좋았던 것들도 있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안 좋았던 것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어제 미국 증시에서 좋았던 업종들만 좀 쫓아가서 움직이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뭐 지수 자체가 내려오고 있기는 한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도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내일이면 이제 9월 만기고 이제 9월 만기 선물이 이제 그날 물이죠. 그 다음 차월물이 12월 선물인데 현재 9월의 선물 가격보다 12월의 선물 가격이 더 낮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3개월 뒤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하락으로 본다는 전망이 좀 많다라는 건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의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좀 동반이 되면서 시장이 지금 어제 오늘 좀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일단은 뭐 어차피 안 좋은 거는 미국 증시는 같이 나오니까 그중에서 좀 올라가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에서 어제 좋았던 게 2차 전지입니다. 어제 나스닥이 0.0%대 상승이 나왔고 나머지들은 하락이었지만은 어제 2차 전지 섹터들은 평균 3% 이상 올라왔었거든요. 즉 그 흐름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나라도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좋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뭐 2차 전지가 뭐 전반적으로 다 간다 이런 흐름은 아니지만은 네. 그 지수보다는 잘 버텨주면서도 좀 튀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이 아직까지는 좀 좋은 흐름도 좀 유지를 좀 해주고 있고요. 뭐 이거 이외에도 아까 뭐 자동차 부품도 이제 언급을 좀 해주셨고 그 다음에 뭐 어제 테슬라가 뭐 추후에 목표가가 뭐 $3,000다 지금 $750인데 네. 2025년까지 뭐 3,000달러를 간다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테슬라도 좋았었는데 이제 그 영향도 아마 일단 우리나라 전기차에 좋은 뉴스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뭐 이제 애플 관련돼서 이제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애플 관련주들도 뭐 조금 뭐 급등은 아니지만은 견고한 흐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만은 좋은 업종들은 대부분 미국 증시 분위기 좀 따라가는 흐름들. 이렇게 좀 매수세가 집중이 좀 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와중에 사실 이제 우리가 좋은 거 쫓아가지 말고 조금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그 신호를 오늘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힌트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네.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자동차랑 반도체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안 좋은 이유는 계속 동남아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10월 달부터는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우리나라 영어죠. 뭐 위드 코로나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코로나를 뭐 한 해 특수한 질병으로 보는 게 아니고 동남아에서 뭐 원래 뎅기열이라든지 이런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게 되게 원래 있었는데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10월 달부터. 이제 그 말은 우리나라에서 뭐 하는 위드 코로나랑 좀 같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동남아가 뎅기열이 심해서 외출 금지를 한다든가 말라리아가 심해서 공장문을 닫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제는 코로나가 있어도 공장을 돌릴 거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게 만들 거고 외출도 평상시대로 잘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공장들이 많이 돌아가게 되고요.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IC칩이 다시 생산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8인치 웨이퍼 깎아서 만들었던 IC칩도 풀리면서 8인치 웨이퍼 부족도 좀 풀려갈 거고요. 이 IC칩을 기반으로 만드는 게 차량용 반도체인데 차량용 반도체 수급도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오늘 그나마 반도체랑 자동차 업종이 다른 종목들보다 좀 견고한 흐름이 나와주는 것도 이제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지금 뭐 약간이지만 플러스권 보여주고 있고 특히 더 민감한 SK하이닉스는 1%대 이상 오늘 지금 상승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수가 오늘은 네이버랑 카카오가 이 금융 플랫폼 규제가 새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피해 때문에 뭐 하락한다고는 하지만은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 1% 정도 내려온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현대차 정도 플러스 보여주는 흐름 보면은 일단은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요. 뭐 반도체랑 기아차 계속 좀 반도체랑 자동차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제 아직까지 계속 지금도 이제서 신호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은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무거운 흐름이지만 일부 섹터, 특히 간밤 뉴욕 증시 강했던 섹터, 2차 전지나 전기차, 애플 관련주 일부 종목들 위주로 오늘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위드 코로나 이슈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를 통해서 반도체 수급이 좀 원활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자동차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앞으로의 긍정적인 신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분할 매수 전략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골스에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CJ 프레시웨이인데요. 이 종목은 좀 조용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또 위드 코로나 수혜 기대감 이런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데 또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어떻게 볼까요? 일단 이제 그 단체급식 관련 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여서 밥을 먹기도 좀 힘든 구간이죠. 지금 이제 야간에
6시 이후에 아직도 두 명씩 이제 확진 이제 2차 접촉까지 마친 분들까지 오면 이제 4명까지 가능한데 모여서 밥을 먹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제 단체 급식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다가 이제는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는 이제 측면에서 많이 이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5월 4일 날 이 종목을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현재 구간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위에 이제 매물대에서 한번 저항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부 다 던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뚫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일단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다 해서 일부 차익 실현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사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은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매물에서 지금 받치고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접근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지금 오늘 좀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어도 종목도 빠지는 종목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뭐 카카오 거의 뭐 10%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10%가 넘어갔네요. 이제 좋은 종목들도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뭐 이렇게 10%씩 빠지는 종목도 말고 조금 이제 하방에 잡혀 있거나 견조하거나 이런 종목도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프레시웨이는 절반 차익 실현 후 나머지 절반은 돌파해보 확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전고점 부근까지도 지수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해 주시고 나머지 비중만 돌파 여부 확인해 보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황 정보들,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스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또 온라인 강연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또 설명을 들어볼까요? 장이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빠지는 거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이럴 때일수록 좀 공부도 좀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해야 될지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온라인 강연에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주식 또 어려운 시즌일수록 같이 모여가지고 토론도 좀 하고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좀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번 주 오후 4시도 금요일 오후 4시에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찾아오시는 게 힘들다 하시면은 말씀드리지만 노란톡 채팅방 지금 열려 있습니다. 모두 오셔가지고 미리 와 계시면 저희가 링크 올려드리니까 와서 미리 대기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좀 장이 어려운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소통하고 전략을 찾아보는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도 참여해 보시고 또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9월 8일자 고수의 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6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오답,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를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가장 긴 종목입니다. 2번 종목, 시로 시작을 하고요. 총 8가지 글자의 종목이네요. 오늘 좀 긴데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름이 좀 길고요. 네. 이름 자체가 또 다 영어입니다. 뭐 한글로 표기는 했지만은 뭐 이제 회사 이름 자체가 다 이제 영어여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오늘 종목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4,000원대고요. 그다음에 오늘 종목이 또 이름도 어렵지만은 또 낯설 수도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최근 한 종목 중에 가장 어려운 종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또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제 바이오 기술 사업이다라고 이제 적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료 기기를 제조하고 또 이제 판매를 하고 수출도 하고 이제 이런 기업입니다. 이제 주로 뭐 하는 이제 의료 기기들은 뭐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회사 이름 자체에서는 사실 뭐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유추할 수가 없고 네. 그나마 뒤에 다섯 글자 정도 다른 대기업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해서 생각은 좀 들 수 있는데 일단 업종 자체는 의료기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은 열심히 오답에 도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신 여덟 글자라는 점 잘 확인해 주시고요. 네. 글자 수는 맞춰주셔야 되니까 일단 저에게도 좀 낯선 종목이었는데 의료기기 하는 회사인지 정말 꿈에도 몰랐던 이름인 것 같아요. 그 의료기기도요. 사실 저희가 쓰기에는 아직 좀 한참인 의료기기들이라서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로 시작한 총 8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의료기기 관련 기업이고요. 또 굉장히 또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네, 혈당 측정기기인데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아. 당뇨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실 이 회사의 이름을 알면서 물건을 쓰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이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종목이라고 좀 생각해 주면 된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그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지금 이제 검체 수송 배지를 생산하고 있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를 뽑으면은 여러분들 뭐 병원 가서 피를 뽑아보거나 헌혈해 보시면은 피를 뽑은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관 같은 거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동을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또 이제 소변 검사할 때 이제 좀 조그만 병원 가면 종이컵을 줄 때도 있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이런 게 플라스틱 병처럼 생긴 게 이제 사실은 그냥 플라스틱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제 수송 배지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지금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으면 사실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보유율이 많이 높아졌는데도 사실 코로나 계속 확산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최종 완료 그 두 번 다 2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이 30% 가까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변이가 또 발생이 되거나 또 오히려 이제 위드 코로나 시절이 되면은 검사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조금 이제 수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시로 시작하는 여덟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오답 너무 재밌는 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해볼게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청률 1등 가자. 이거 좋아요. 시금치 김밥 맛있어. 시크릿 주주 재밌어. 시크한 김도원 앵커. 어때요? 시어머니 그만 와요까지. 오늘은 좀 주부분들 시간치만 붙어도 사실 떠오르는 것들이 그런 거죠. 이제 특히 추석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그 코로나 핑계로 며느리들이 좀 헤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들 그 이제 사실은 핑계가 얼마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다 시골도 안 내려가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 오늘 뭐 문자 종목이 좀 어렵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고부간의 갈등 이야기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 특집이네요. 그러면 고부갈등 이야기도 와주시면 좋고 어쨌든 좀 화목한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로 시작하는 오늘 8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의료기기 관련 기업이다라는 힌트를 들어봤고 당뇨 쪽 혈당 측정기기 이쪽 분야의 강자다라는 설명 들어봤고요. 또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좀 기대감이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로 시작하는 8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다섯 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또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또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45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국도화학 매수가 5만 6천 원에 비중 18%입니다. 유상 무상증자 받았습니다. 목표가를 얼마까지 봐야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 4% 정도 오르면서 82,30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수익 많이 나셨는데 목표가 얼마 정도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 가격을 잡는 것보다는 추세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 지금 18% 비중이고 56,000원 사셨으면은 일부 차익시전을 해보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양봉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전고점 인근이니까 조금 한 18% 중에서 8% 정도라도 조금 차익시전을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고, 현재 이제 전에 이제 한번 저장을 줬던 구간에서 지금은 오히려 사실은 양봉이기 때문에 음봉이 같은 가격대도 음봉이랑 양봉은 좀 다르거든요. 양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뚫고 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부 차익시전을 하시되 추가적으로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 좀 끌고 가보시면 좋겠어요. 실적도 올해 이제 워낙에 잘 나왔고 에폭시 이런 것들 우리나라 생산의 60% 넘는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에폭시 같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료 계열이거든요. 도료 계열이고 방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요즘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조금 수혜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추세가 지금 살아있는 종목인 만큼 일부 차익시전 하되 목표가는 가격을 정하시지 마시고 5일선 이탈 전까지 한번 추세를 좀 끌고 가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매도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비중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72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메디칼 매수가 5,890원의 비중 30%입니다. 하락 후에 반등을 안 하네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올해 초에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나온 다음에 이후로는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4,635원 오늘 현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매수하신 거는 좀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4,600원이거든요. 네. 4,600원인데 한 5,000원까지는 보고 그 뒤에 이제 손절을 할지 더 보유를 할지를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뭐 이전에 많이 거래가 좀 되면 상승한 다음에 최근에 거래 없이 좀 움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은 좀 분명히 좀 나와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거래 나왔던 거면 6,500원 정도까지는 아직은 회복이 가능하지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래가 없어서 떨어질 경우에 반등은 나오겠으나 그 반등의 시기를 예측하는 게 좀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린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5,000원대가 사실은 강한 지지였는데 이제 그게 한번 좀 빠졌었기 때문에 일단은 5,000원을 회복하는 걸 먼저 보고 나서 이제 그때 좀 탄력이 약하다 싶으면은 좀 조금 손절해가지고 종목을 옮겨간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시간을 좀 투자하더라도 기다려서 뭐 6,000원 이상까지도 시세를 지켜봐볼지를 좀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지난번에 뭐 물량이 많이 나왔었던 6,500원까지는 아직까지 뭔가 큰 자금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가지고요. 정리를 좀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5,000원까지는 좀 지켜보고요. 그 뒤에 다 재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5,000원 회복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주가 흐름 본 다음에 좀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6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큐브 매수가 3,938원에 비중 10%입니다. 계속 하락만 하는데 손절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정치 테마주로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고점이 7,400원이었고요. 이후에는 또 역시 몇 달 동안 하락을 하면서 4,000원 아래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분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사실 3,900원대 사셨으면 지금 현재 가격이랑 뭘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765원이고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승했다가 지금 추세 자체는 하락 추세인데 이제 우리가 상승할 때도 계속 끝없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은 상승이 멈추고 하락하는 구간이 있듯이 하락할 때도 때가 되면서 하락이 멈추고 상승하는 구간들이 나오는데 시간은 좀 걸린다는 얘기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왔다가 V자 반등을 하면 좋겠지만은 특별한 뉴스나 모멘텀이 없으면은 왔다가 단기 바닥을 형성해주고 다시 돌아올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정확하게 이제 소위 말해서 추세 전환에 이제 시그널 쌍봉이 나온 다음에 쭉 하락하다가 지금 일단은 240일 인근에서는 좀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바로 정리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한 3,300원 정도 자리가 241선인데 그 자리는 전에도 한번 올라갈 때 지지를 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바닥을 형성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만약에 지지가 되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241선을 한번 이평선을 한번 깔아놓으시고 그게 가격대가 한 3,300원 되거든요. 그 자리가 이탈하지 않다면은 단기 바닥 형성 후에 돌아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을 좀 잡고 지지를 해준 다음에는 반등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40일선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43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 3,850원의 비중 20%입니다. 유상증자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상증자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에어부산 오늘 현재가는 2,515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좀 하락세가 많이 나왔는데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조언을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일단 유상증자라는 어려운 말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내가 이거 추매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면 됩니다. 괜히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에 이제 현혹이 되면은 안 그래도 주식 투자하기 어려운데 괜히 어려운 말 신경 쓰면은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내어부산을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그 뜻을 생각을 해보면 유상증자가 야, 우리가 지금 돈이 필요해가지고 자본금이 더 필요한데 근데 우리가 지금 부채를 할 수는 없으니까 주식을 더 많이 늘릴 거야. 대신에 뭐 돈을 빌려주면은 돈을 주면은 이 주식만큼 또 줄게. 이런 게 결국 유상증자거든요. 반대로 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냥 말 그대로 투자예요. 이 회사가 앞으로 뭔가 더 미래 비전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되게 돈 많은 사람처럼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어느 회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저 투자 좀 해주세요 라고 왔을 때 제가 거기에 투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쉽습니다. 판단하기. 지금 에어부산이 나중에 좀 나아질까요? 안 나아질까요? 라는 대답에서 나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유상증자 참여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 큰 기대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굳이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이게 에어부산을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에어부산에 유증을 하려고 하면은 또 이제 돈이 필요한데 이제 그 돈으로 내가 에어부산에 투자하는 게 효율적일지 다른 회사에다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라고 판단이 들어서 다른 회사에 판단하기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다른 회사에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보시고요. 뭐 에어부산이 항공사니까 뭐 추후에는 좀 나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저가 항공사들의 가장 큰 벽이 하나 지금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인데 이 대형 항공사들은 어떻게든 기술로도 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좀 하고 있지만은 이 비행기 항공 등유 같은 경우에도 환경 오염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탄소 중립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안 그래도 항공사 어려워 죽겠는데 여기 추가적인 비용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위드 코로나는 거지 다른 나라가 위드 코로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어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뭐 중국이나 일본이 위드 코로나 한다 그러면 좀 나아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만 위드 코로나 하면은 끽해봐야 제주도 가는 거고 지금 이미 뭐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여행이 이미 꽉 차 있습니다. 그렇게 더 나아질 건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굳이 여기에 유상증자를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고 오히려 지금 있는 비중도 반등 나올 때마다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에어부산에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유상증자에 참여해도 괜찮고 또 그게 아니면 참여하지 않거나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전략을 제시해드렸는데 일단 아무래도 좀 참여하지 않는 쪽이 좋겠다라는 쪽으로 설명을 제시해드렸고요. 반등 나오게 되면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전략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에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 힌트를 준비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영화 명대사 퀴즈를 준비했거든요. 같이 보여주세요. 네,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 영화가 나온 지 벌써 13년이 됐더라고요. 이제 하정우 씨가 연쇄 살인마고 그다음에 김윤석 씨가 전직 형사죠. 그래서 이제 추격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전화번호로 이제 추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딱 맞닥뜨린 다음에 야, 4885, 그 다음에? 모르세요? 몰라. 모르세요? 아니야, 우리 선배님들은 아실 거야. 아, 이거 영화 안 보셨어요? 봤습니다. 보셨어요? 안 봤어요. 아, 나 설마 모르실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제가 당황스럽네요, 지금. 이 시나리오 생각한 적이 없어서. 자, 4885 너지, 이거예요. 이 명대사예요. 여러분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또 영화 대사라고 해서 네. 내가 아니 시땡땡땡이냐 뭐 이런 걸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럼 그 친구의 명대사 이런 거 가져올 줄 알았는데 전혀 뭐 생각도 못한 영화가 나와가지고 저도 네. 봤던 영화거든요. 네, 근데 왜 모르시냐고요. 전혀 뭐 생각이 안 나는 그렇네요. 지금 방금 생각났어요? 네, 뭔진 알겠는데 네. 아, 설마 이렇게 드실 줄은 생각을 못했네요. 아쉽네요. 야, 다시 네. 한번 해주세요. 그 영화를 네. 이게 사실 이제 최근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억을 더듬는데 오래 걸리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이제 정답 맞추죠. 앞에 이제 세 글자는 C까지 이제 들어가서 세 글자는 이제 영어로 네. 우리도 이제 많이 씁니다. 이제 여러 그 팀 특히 최근에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슈퍼밴드를 많이 보거든요. 그 밴드를 보면은 뭐 기타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이런 악기들이 합쳐져가지고 새로운 이제 힘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것이 난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앞에 세 글자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뒤에 다섯 글자는 영어인데 한글로 풀어놓은 겁니다. 혁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네. 많이 이제 쓰시는 단어기도 하고 대기업 이제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잘 아시는 그 종목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정답은 이제 맞추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오답들 뭐 시험오지 오지 마요. 이거를 능가할 네. 수 있는 재미있는 오답을 예. 좀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재미도 있지만 진정성까지 담겨 해악이 있죠. 담긴 거죠, 해악이. 진정성이죠. 이거는 진정성. 뭐 제가 봤을 때 해악이라기보다는 네.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심이 담겨져 있고 네. 제발 뭐 오지 마라. 이런 이제 진심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항상 네. 상품 많이 이제 준비해놓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그림 힌트를 이해해주신 분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488로 너지 적어주셨고 한 분은 망했다고, 오늘 그림 힌트 망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세 명이 됐으니까 망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그림 힌트 그리고 또 설명을 함께 2차 힌트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시로 시작하는 총 8가지 글자의 종목이고요. 또 의료기기 관련 주다라는 설명, 또 제시해드렸으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44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금호석유 매수가 21만 원에 비중 20%입니다. 요새 조금 오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금호석유 최근에 한 18만 원 이하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조금 반등을 하면서 20만 원 선 회복을 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금호석유는 문의도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이렇게 투자자분들한테 되게 익숙한 종목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투자가 막 하고 싶을 만한 종목이었을까 생각도 좀 있는데 어쨌든 좀 많이 투자를 좀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태까지의 주가 움직임을 보고서 추후의 움직임까지 좀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부터 해가지고요. 이제 석유화학 관련돼서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이제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요. 근데 최근에 이게 꺾였습니다. 이제 올해 여름, 봄, 여름부터는 시세가 좀 꺾였는데, 꺾인 이유는 이제는 실적도 피크아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좀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실적이 좀 꺾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꺾였는데, 또 최근에 또 반등 나오는 이유는요. 2, 3분기엔 조금 꺾였지만은 4분기에는 다시 살아날 걸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시세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가를 다른 예상을 할 때도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은 지난번처럼 실적이 막 급상승해 나가는 그 시기는 사실상 지났고 실적이 이제 늘고는 있지만은 예전처럼 이렇게 대폭 증가하는 이런 완전 호황기는 좀 지났고 이제부터는 그냥 장사 잘 되는 그냥 원래 좀 장사 잘 되면서 실적 점점 좋아지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번의 기대감을 이기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도 지난번에 꺾였던 가격 22만 원이나 23만 원 정도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나 25만 원 정도부터는 또 다시 한번 이 실적에 대해서도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일단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2만 원대부터는 좀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하반기 실적 회복 기대감 반영되면서 조금씩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하지만 예전만큼의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22만 원부터 매도하시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3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 에너테크 매수가 23,000원에 비중 15%입니다. 매수 후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올해 2월 달에 처음 상장된 2차전지 장비주인데요. 상장 이후에는 좀 주가가 한 2만 원 선 부근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15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지난달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차전지 장비 중에
이제 주로 이제 조립 부분입니다. 이제 전극이 2차원제 전극이 들어가겠죠. 전극 중에서 이제 그것들을 절삭하고 적층을 하는 이제 그런 장비들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사실 이 종목 사시고 손실을 보셨긴 하지만은 사실 이 종목이 이제 많이 빠지거나 한 종목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이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상장 이후에 많이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은 흐름까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차트를 쭉 앞으로 제가 당겨 볼게요. 위에서부터 조금 이제 흐름을 하방으로 잡았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정리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한 18,000원대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박스권 바닥인데, 18,000원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횡보를 더 해준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도 해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한번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왔었는데, 18,000자리를 깨고 내려왔었는데 16,000대까지 내려왔었지만은 사실 이때 장이 안 좋아서 같이 대밀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힘을 좀 모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의 지금 가장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핫한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숨어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손절가 18,000원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보유 의견으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07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매수가 29만 1,000원에 비중 10%인데요. 자꾸 흘러내리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지난달에는 흐름이 좀 괜찮았습니다. 30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다가 이번 달 들어서는 다시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분 이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중기적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네. 단기에 지금 나온 이 흐름과 그다음에 현재 시황적인 측면을 좀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뭐 셀트리온 제약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더 뉴스에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쉽게 좀 매도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아니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29만 원이면 다행히 뭐 지금 손실이 크진 않으신데 만약에 제가 지금 셀트리온 29만 원 주주다라고 하면 일단 저는 매도를 좀 할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좋게 보는 이유도 있습니다. 좋게 보는 이유는 뭐 추후에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좀 맞닥뜨려 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치료제랑 관련되거나 이런 것들은 항상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해외에서 좀 하고 있는 이 레키로나 관련된 것들도 조금 더 부각을 받으면서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요, 지금 당장에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받쳐주는 힘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연말이면 또 합병과 관련해서 또 뭐 한 달에 이슈가 있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뭐 진전되고 있는 것들이 없고요. 그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회장이 내려오고 난 가격이 고점이었다라는 거, 일단 그게 가장 안 좋습니다. 투자하기가. 왜냐면은 사실 이게 좀 음모일 수도 있지만은 회사 내에서 제일 가장 잘하는 거는 회장이고 임원진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회사의 주식을 판다든가 회사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회사가 많이 커질 만큼 커졌다라고 판단을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중기적, 장기적 봤을 때는 뭐 30만 원 이상까지는 가겠습니다만은 굳이 지금 투자를 해가면서 시간을 드릴 만한 회사라고 생각이 좀 들진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가급적이면 매도 이후에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지수가 안 좋고 어제도 지수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동차나 반도체는 이제부터 바닥 다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을 보는 게 같은 시간, 같은 타점에서 봤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당장은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도하고 종목교체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013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인터넷 매수가 7,830원에 비중 10%입니다. 떨어져서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손절해야 되나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이제 정책 기대감으로 한번 움직였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8,000원 이상까지 갔었는데 이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최근에는 6,000원 아래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상승세가 나오긴 했는데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손절을 봐야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자리는 통상 매도를 해야 될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고 매수를 해야 될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수가가 좀 높은 경우에는
만약에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내 매수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진 다음에는 이제 두려움이 이제 있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사신 가격은 제가 이제 항상 봤을 때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윗꼬리 자리에 사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구에서 물론 단기 매매를 이제 결과적으로 빠졌지만 단기 매매를 못할 자리들은 아닌데, 단기 매매로 들어갔으면 사실은 빠르게 손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런데 못 팔아셨다면은 지금 구간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전저점에서 지금 지지를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없는 분들도 지금 사볼 수도 있는 구간이고, 오늘 윗꼬리가 나왔지만 위에 있는 매물을 한번 먹는 자리가 나왔는데 그리 던져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5,500원짜리 손절가도 놓으시고 지금은 오히려 사볼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장이 엄청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장은 빠지고 있지만 현재 시간 뭐 상해 종합지수 뭐 약보합 정도고요. 니케이는 지금 0.6%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이렇게 강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상황이 전 세계적인 문제냐, 글로벌리한 문제냐,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만 지금 급하게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고 있다면 우리나라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뭐 세계 경기와 함께 전체적으로 전체 세계 시장이 떨어지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유해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500원 손절가 잡고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줌 인터넷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골수에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시로 시작하는 총 8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줌인터넷 같은 경우도 위에 사신 분들은 지금 이제 팔아야 될 건가 겁이 나죠. 손실이 뭐 한 20, 30% 찍히니까 겁이 날 텐데 지금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한 6,000원대까지 갔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빠지고 4,000원대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진입하시면 이제 먹을 것도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목표가 5,400원, 6,600원이 고점이지만 그 전에 일단 1차 목표가 5,400원까지 잡으시고 손절가 3,800원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과 함께 잘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좀 어려운 퀴즈였는데도 많은 분들이 정답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어떤 분들 문자에 들어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867번님께서 굉장히 또 장문의 문자 보내주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오랜만에 날씨가 좋네요. 다음 주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계속 날이 좋았으면 합니다. 매일매일 방송 꼭꼭 챙겨봅니다. 여태 한 번도 안 봐주셨는데 오늘은 꼭 봐주세요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안 읽어드렸나 봐요. 오늘은 제가 첫 번째로 읽어드렸습니다. 조금 젊으신 분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또 저희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전문가님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생각도 들죠. 왜 전 세계 시장은 멀쩡한데 우리나라 시장만 이런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 종목들도 분명히 대부분 빠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아예 주식을 손을 놓고 떠나면 모르겠습니다. 아예 이제 다 매도 치고 그냥 나 주식시장 이제 안 볼란다. 이것도 사실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잘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또 남들과 함께 또 재밌는 이야기도 좀 보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지금 고비도 좀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항상 바다도 이제 파도가 한참 이제 치고 폭풍우가 불 때도 있지만 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잔잔해지니까 지금 힘드시더라도 재미있는 이야기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 놀러 가신다고 하시는데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고, 또 9341번님도 이제 여행 이야기를 또 함께 보내주셨어요. 가을이네요. 시골 버스 타고 단풍 여행 가고 싶다. 이제 단풍 사진 그리고 버스 사진까지 타요버스 사진이 왔는데 김상현 전문가님 님이 또 좀 있으면 놀러 간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거든요. 네, 저는 버스 기차가 부럽네요. 왜요? 운전할 생각을 하니까. 운전하고 가서 멀리 가시나 봐요? 네, 좀 멀리 갑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또 잘 놀다 오세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자도 저에 대한 칭찬 문자를 와주신 분이 있어서 또 2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시너지 이노베이션 정답 맞춰주셨고요. 세 분 오늘따라 멋집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오늘따라 멋집니다라는 말에 어떤 분이 대답을 해주실까요?
오늘 저 스스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아, 오늘 저희 좀 감사합니다. 저한테 시킬지 몰라요. 당황했는데요. 한번 해주세요. 아, 여러분들 뭐 언제나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언제나 이 자리에서 비슷한 이제 모습으로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눈에 익어갈수록 이제 조금 더 뚱뚱한 사람은 날씬해 보이고 날씬한 사람은 뚱뚱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평균의 그렇죠, 끝이 맞춰지는 거죠. 네. 그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익숙해진 방송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정이 들면서 더 멋져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또 내일도 많은 시청과 참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문자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식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또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환율이 1,165원까지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 거세게 들어오면서 조금은 힘든 지금 하루를 보내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현재 코스피 지수 0.52%의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약간의 저점 부근에서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3,170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들은 매수세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2,800억 원이 넘는 물량 지금 내놓고 있고요. 지금 기관은 매수로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외국인들 기아 쪽에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기아는 지금 빨간불 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약세가 조금 더 심합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1.25% 내림세 기록하면서 104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쪽은 개인들 역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1,900억 원이 넘는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늘까지도 2차전지 관련주들은 담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카카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빅테크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카카오 현재 7%의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 쪽에서 카카오의 시장 독점 지위 남용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급락세 보여주면서 14만 2,500원에 체결이 되고 있고요. 시총 4위까지 또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네이버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네이버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네이버도 5%의 급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카카오의 급락세가 더 크기 때문에 시총 3위를 올라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락세 기록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수소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판 수소협의체가 출범을 했습니다. 관련 종목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효성화학이나 효성첨단 소재 쪽은 강하게 또 탄력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좀 특징적이었던 두산 퓨얼셀이나 상하 프론테크는 오늘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코오롱 그룹주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협의체에 참여를 했던 그룹주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수소경제 밸류체인 구축에 나서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그룹주들 일제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오롱 플라스틱 수소연료전지 부품 생산이 부각받으면서 25%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오롱 인더와 코오롱 글로벌까지도 모두 다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S5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 마진의 개선에 대한 기대가 많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정유산업 규제로 아시아의 공급 과잉 해소가 또 한 번 부각이 받으면서 S5일 계속해서 지금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5% 급등세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10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99,900원에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로 체결을 했습니다. 어제 체결이 되고 첫날에 비트코인의 지금 거래가 중단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급락을 했습니다. 관련주들도 함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에이티너 인베스트가 5%대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비덴트와 위지트도 함께 지금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현재 원달러 환율이 6원 이상까지 상승폭을 살짝 더 확대하면서 외국인의 매도 코스피 시장에 3천억 원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보험주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오늘 많은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 미래에셋생명, DB손해보험, 일제히 이에 3% 정도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다는 점 뉴스 플로우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